지난 2018년 11월 29일, 즉 4년 전에 미쓰비시 중공업의 근로정신대회로 끌려가 강제동원 당하신 원고분들께서 역사적인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달 전에 2018년 10월 30일 일본 제철 피해자들의 강제동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4년 전에 이곳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승리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리라, 그리고 평생을 이 문제를 위해 자신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존엄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신 피해자들이 마침내 그런 역사적인 승리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저희들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이 시간, 지금 다시 양근덕 할머니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지금 오늘 새벽 5시 반에 광주에서 오셨습니다. 이 판결을 무시하는 일본 정부, 그리고 뻔뻔한 가해기업, 저희들이 판결의 평화적인 해결을, 대화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 세 차례나 도쿄를 직접 찾아가고 양근덕 할머니께서도 직접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체 대화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현금화 절차에 들어갔고, 그것이 4년이 지나도록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굴욕외교, 국외외교를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계속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지금 양호동 할머니의 특별형벌명령 판결은 언제 나도 이상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에 실질적으로 판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그것도 양승태 사법농단 때 만들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들이 호소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광주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들, 그리고 원고 양근덕 할머니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한일 역사적인 평화행동 회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먼저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다 세월 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법원이 외교까지 걱정하냐? 대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하라.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형벌명령 즉각 판결하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외교 중단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그럼 먼저 첫 번째 발언으로 이 사건의 대리인을 맡고 계십니다. 김정희 변호사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금덕 할머니의 소송 대리인인 김정희 변호사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부끄러움과 분노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10여 년 넘게 양금덕 할머니와 함께 재판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양금덕 할머니는 투손해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4년 전 오늘 우리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고 양금덕 할머니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사죄를 받고 배상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 우리 광주에 내려가서 소라도 한 마리 잡새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4년이 지나도 요원합니다. 오늘 할머니께 아무런 권리를 드리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으로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평생 혼자였습니다. 나라도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았고, 이웃도 할머니를 지켜주지 않았고, 가족들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의존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이었습니다. 그 법정 투쟁을 통해서, 12년 가까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받아온 판결문 그한 장을 가지고 버텨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에 피의자의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나의 권리를 인정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법원은 이 사건을 받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실체적 판결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는 사안입니다. 다만 강제 집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면 재판이 정지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강제 집행에 장애 사유, 중단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언제라도 판결을 내려도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작년 7월 대법원은 외교부로부터 비밀스러운 문건 하나를 받습니다. 그 내용은 한일 간의 민간 협의체 등에서 이 사건을 협의하고 있으니 재판을 멈춰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이 멈춰졌습니다. 저희는 이 서류를 발견하고 2016년에 있었던 사법농단의 그림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권리는, 할머니의 삶은 어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할머니는 대법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눈물로서, 삶으로서, 피로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대로 판결해달라. 지금 해도 이른 것이 아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기다려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법원은 신속하게 재판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법농단 때문에 무려 5년의 시간을 그냥 보내왔습니다. 그 당시 사법농단에 가해자였던 양승태 등은 아직도 1심 판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들어진 불법적인 불법행위에 만들어진 규칙을 이용해서 외교부는 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이행하라. 이행하라. 대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하라. 응답하라. 대법원은 자고면 말고 특별 형고와 명령 즉각 판결하라. 판결하라. 예, 그럼 바로 다음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그리고 원고 양금덕 할머니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문 낭독은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의 김경희, 김선호 회원 그리고 이현희 결연의 사무총장 세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법원이 대일관계 눈치 보는 곳인가? 자고 오면 말고 미쓰비시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단하라. 오늘 우리는 허탈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 4년 전 오늘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 할머니 등에 대해 미쓰비시 중공업이 배상하도록 최종 판결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법원 명령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자숙해도 부족할 일본은 오히려 도둑이 회초리를 들겠다는 심보다 대법원 판결을 트집잡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도 부족해 한국이 그 해법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며 생떼를 쓰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참으로 파렴치한 짓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 측이 압류한 미쓰비시 상표권, 특허권에 대한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미쓰비시는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만나서 대화를 통해 풀어보자는 요청마저 거듭 뿌리쳐왔다. 강제 집행은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시해온 미쓰비시가 자초한 결과이다. 어디 그것뿐이었던가 법이 정한 정당한 강제 집행 절차마저 회방놓고자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고에 재항고로 몇 년째 시간 끌기에 나섰다. 그 사이 원고 5명 중 김중곤, 이동영, 박해옥 세 분이 차례로 고인이 되었고 이제 생존자는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밖에 남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서 외교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애써 침묵하거나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거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지난 7월 26일 특별 현금화 명령 재항고 사건 대법원 담당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 행사에 찬물을 끼얹었다. 외교부의 의견서는 한마디로 일본과의 외교적 시간을 달라며 사실상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취지다. 정부의 의견서 제출은 피해자들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일본 소송으로부터 시작해 길게는 20여 년 안팎 외롭게 싸워오는 동안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면 추가 보복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그에 굴복해 피해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자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강조하지만 피해자들은 광복 이후 수십 년 동안 한일 양국이 강제동원 문제를 방치하자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에 나선 것이다. 다시 말해 외교적 시간과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충분했지만 한일 양국은 이를 외면해왔고 이 때문에 외교적 보호권으로부터도 철저히 소외된 피해자들이 불가피하게 소송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외교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고 염치없는 일 아닌가. 100번 양보하여 정부가 일본과 협의할 외교적 시간을 달라고 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가. 그런데 일본은 미동조차 없는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나. 법원이 언제부터 대일 외교까지 신경 쓰는 것이 되었나. 일각에서는 한일 정부가 소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정작 책임을 져야 할 가해자 일본 기업, 일본 제철, 미쓰비시 중공업은 쏙 빠진 채 전혀 상관없는 한국과 일본 기업들이 피고 대신 기부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자는 것이 골자다. 거듭 말해왔지만 피해자들은 가해자들부터 정정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동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지난 9월 2일 양금덕 할머니가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쓴 편지에서 밝힌 것처럼 배상 책임도 없는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주면 그동안 쌓아온 피해자들 꼴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이 진정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인가? 아니면 역으로 자산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촉구한다. 오랜 다툼 끝에 4년 전 대법원이 미쓰비시에 최종 배상 명령을 내렸고 그 판결에 근거해 미쓰비시 자산 압류에 이어 매각 명령까지 내린 사안이다. 특히 미쓰비시는 변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한 변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법원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악덕 피고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더 숙고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판결을 지체하고 있는 이유가 혹여 대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때문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미 90 중반의 나이에 이르렀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고 기다릴 시간도 없다. 강조하지만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개별 분쟁을 판단해 주는 것이지 주어진 책무를 넘어 대한민국 외교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이 본연의 책무인 인권 구제를 위해 즉각 판결로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기다리다 세월 다 간다. 미쓰비시는 대법원 판결 즉각 예거라! 윤석열 정부는 굴욕 외교 중단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동참하라! 법원이 외교까지 걱정하나 대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하라! 대법원은 좌고우면 말고 특별 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 2022년 11월 29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한일 역사 정의 평화행동.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원고 양금덕 할머니 발언이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기장님들 모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뭣땀시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합니까? 우리가 잘못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기가 일본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 농사 짓는다고 좋은 것은 다 갖다 먹고 우리는 알랭이 사람이 알랭이 쌀만 주고 산 사람이 그 사람들입니다. 언젠가를 잘못하면 죄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일본이 큰 소리 해도 언젠가는 죄를 받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님들 절대 우리 한국 사람 우리가 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악착같이 우리나라를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기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을 사람답게 안 보지만 죄는 진대로 갑니다. 절대 우리 한국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양심을 숨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양심적 한국 사람은 양심도 옳고 일본 놈은 일본 놈이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은 절대 너무 피만 빨아먹은 인간들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뿔을 보지 말고 아무리 일본에서 살아도 일본 사람이라도 절대 나쁘고 좋은 것은 구별해서 열심히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아 나도 늦게서 들었는데요. 돈을 걷어갖고 줄 사람은 안 주고 지기 나라에서 물트불었나 것은 그 대통령이 아닙니다.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큰 도둑놈. 아주. 그러니 열심히 우리는 우리대로 나라를 일으키고 이제 대한민국도 남의 나라한테 절대 안 줍니다. 나무좀더 기억이 악착같이 이빨을 악물고 살아나가니 여러분 기자님들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사제라는 것은 일본 가서 고생을 해놔서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놈한테 기억이 악착같이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기호 미츠비시는 사죄하고 배상하라. 배상하라. 오늘 할머니께서 새벽 5시 반에 광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다시는 이 고령의 노를 먹고 지금 94시 되셨습니다. 이렇게 추위에 이곳에 다시 서는 일이 없도록 이 판결 빨리 이행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서 마무리하고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문을 대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외교까지 격정하나 대법원은 판결로서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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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자고면 말고 특별현금화 명령 즉각 판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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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줄까 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 나와야 더 마음이 편하겠는데 한쪽에가 딱 가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 복잡해 죽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말 한자리 못 하고 나오니 죄 지은 놈만으로 어쨌든 기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마음을 좀 편하느니 사죄를 받게 빨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머니 안에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했어요?
우리가 무슨 죄 있냐고. 우리는 여자건 일본 사람 우리를 사람답게 취급도 안 하고 우리 농사지고 존놈을 다 갖다 묵은 사람들이 무슨 낯짝으로 우리를 이렇게 죄 없이 이렇게 가다 놓고 우리 노력을 우리 마음대로 안 하고 그럼 이렇게 해놓냐고. 대통령이면 다 대통령이냐고. 대통령 가마치를 하고 두 나라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우리 나라도 패놓고 지기 나라도 패놓 것인데 말로만 대통령이지 무슨 놈의 대통령은 사람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해놨느냐 안 한다고 제발 양심 좀 옳겠으라고 전해주세요.